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재유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운 날씨에도 마스크를 다시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7월 26일 신규 확진자만 5만 7,220명. 지난 1월 이후 195일 만에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돌파하는 등 6월 말부터 시작된 확진자 증가세가 5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올해 1월 3만 900여 명에서 2월 8,300여 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다시 3월과 4월에 1만 명대로 오르더니 7월 들어 3만 명대로 한 달 사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실외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지만 길었던 장마와 폭염에 사람들이 실내로 몰리면서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하고 나서 상당 기간 지나서 항체 면역이나 세포 면역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겨울철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도 장마 또는 무더위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이 증가되어 있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주면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방역 완화 영향과 이동량이 많은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실제 확진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XBB 계열은 면역 회피 능력이 탁월하고 전파력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요새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XBB 변이 바이러스 주가 대부분입니다. 이 XBB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에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 있고 인후통과 근육통이 상당히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치명률은 굉장히 낮아서 0.03%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이 그 근육통이나 인후통이 상당히 심한 편인데 회복되고 나서도 기침이나 인후통, 근육통이 1내지 2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상 끝났지만 감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더라도 검사를 기피 하거나 확진이 되더라도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요새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도 혹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아가지고 마스크는 항상 끼고 다니는 편입니다. 더워도 또 피해를 끼칠 것 같아가지고 안 걸리기 위해서 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이전과 다르게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건강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합병증 발생 및 기저질환 악화 등 중증화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감염 예방 및 감염에 적극적인 치료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묻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조심해야 되는 바이러스이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이전에 실천했던 예방법들을 다시 하나씩 실천하여 여름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고정 개시안을 행정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8월 중 코로나는 독감 수준으로 관리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실상 완전 해제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각종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개인 위생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